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쉽지만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부르시죠.
Thank you.
느낀 것은 정말은 이미 은혜로 충만하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기도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찬양 대회를 다시 모여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에 부흥하여 찬양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복주가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첫사랑이 식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깨어있지 못해 제대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던져준 생계, 승진, 인정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경찰, 직장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선교활동의 미온적인 회원들을 불평했고 주님의 물질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선교보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더 많이 사용했으며 과정에 충실하기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소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곳 은속교회에 라마 나이오스 역사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마침내 은혜로 한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승리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경찰의 사명감과 직장 선교사의 정체성을 재정립시켜 주옵소서. 늘 기도와 섬김으로 합력하시는 경목위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산하들이여,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부름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금영 연합회에 빼게 되신 이금영 경호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폴 찬양에 나오셔서 축복하느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음성을
시간에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하지만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목회장님이신 김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좁고 불편할 텐데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이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귀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설교는 100개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바 여왕이라 시바 여왕이라는 것은 시바란 왕국의 여왕이란 뜻인데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이렇게 본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누리는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는데 그 번영을 어떻게 누리게 됐는가? 그 답이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성경을 읽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구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서로와 원사나 정과 의미를 변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온 이방인도 보기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당신을 세우고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정의와 공의를 그 나라에 세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도 제가 찾았어요. 아까 힌트로 몇 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경찰 현장입니다. 이 경찰 현장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일이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 같죠? 여기 보니까 정의의 이름이 뭡니까? 정의의 이름은 정의 그 이름이란 뜻인데 사실은 정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 행위를 여러분 우리 경찰 식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통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번영하게 되니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번영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열왕기상 10장 9절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켜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의 내용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경찰의 직무를 맡기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 모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경찰 가족들과 온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1장. 웹에서 자기
같이 행사에 참석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인천 직장선교회 김상현 목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뒤에 계시는데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행영청에서 저희 대회를 위해서 특별 참여해 주셨습니다. 행영청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신 목사님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목사님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잠시 부탁드릴게요. 일일이 호명하시면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경찰청 기독선교회 여가대장 신경미입니다. 네,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찬양대회가 올해 제9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어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각서 선교회 경목인 목사님, 또 각 전현직 선교 회원과 또 가족분들, 또 은석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선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찬양대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선교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성장하여 바뀌어진 예수경찰, 또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인천경찰 복음의 앞장서는 선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충만! 예, 올해 찬양대회의 주제입니다. 예, 찬양으로 하나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예. 자, 온 마음 정성과 뜻을 담은 우리 찬양예배가 하늘 보좌에 온전히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도 믿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금 시간이 어렵죠. 또 적은 인원으로 또 찬양 준비를 한 학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낌없는 박수 또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굳은 날씨에도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 또 모든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제 주한장로교회 주순종 목사님께서 축사 후에 경찰 선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오는데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주 엑기스만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축사를 준비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길게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인천경찰청 기독선교회에서 9번째 찬양 선교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에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한 작고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악성 폐암에 걸려서 44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떠나기 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힘이 들어도 교회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마침내 교회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나중에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이틀 전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 호흡의 곤란,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할 노래가 되어라. 오늘 이 밤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천경찰청 기독선교회 신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인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모예 찬양을 아래단 사람들 모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이부를 진행할 사회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북한 집사님 이지원 대표님이십니다. 사회사업 너무 좋다.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9회 찬양 성교대회 사회를 맡게 된 우목한 경이 주호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의 공백을 깨고 오늘 제9회 찬양 성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천경찰청 13개 기독선교회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은석교회 김종성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서부경찰서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선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서부경찰서 기독선교회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하는 게 가장 떨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현재 이재환 사장님을 중심으로 800여 직원들이 오늘도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목위원장님 박상철 목사님, 경목실장님 권태경 목사님, 선교회장 김보용 경감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부경찰서 기독선교회 찬양으로 제9회 찬양선교회 대단한 막을 열겠습니다. 지휘에 박창흥 목사님, 반주는 유혜경 집사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이제 곧 그날 보리라입니다. 뜨거운 함성과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 예, 잠시만요. 심사 방식에 대해서 앞서 소개드렸지만은 4개 팀을 선정하셔서 여러분 간지에 드린 QR을 예, 마지막 시간에 오픈했을 때 예, 4개 팀을 선정해 주시면 바로 즉석 화면에서 1, 2, 3등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에 예, 남동서 나오시고요. 순서지에 서부서가 잘했다 생각이 되면 예, 남동서 준비해 주시죠. 예, 100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남동서가 두 번째 하는데 더 잘했다면 200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개 팀까지 선정하시면 되겠고요.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안내석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순서로 찬양을 해주신 서부경찰서 찬양가한테 뜨거운 박수로 다시 옛날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시작하면서 반을 아주 성공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동서 소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팀은 남동경찰서 기독선교회입니다. 김한곤 사장님과 570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를 건축 중에 있고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 중이다 보니까 선교회 활동에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 복음을 외치는 남동경찰서 정혜 선교회원들을 소개합니다. 공모위원장 김정설 목사님, 선교회장 박정식 경위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찬양 공명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청소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 경찰청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경찰의 컨트롤타워 인천광역시 경찰청 기독선교회입니다. 인천경찰청 안에 교회가 있고 매일 아침 기도회와 수요예배 모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각 선교회 주관으로 전체 선교 회원이 모이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목회장님의 김종석 목사님, 경목실장님의 이세연 목사님, 총무엔 송용호 경위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찬양할 곡목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MR과 함께 피아노는 서은정님이 해주시고요. MR의 박자를 맞추기 어려워 이세연 목사님께서 율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였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인천지역 기도선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시죠. 아, 이번 순서로 소개할 찬양팀은 코로나 이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세계 최고의 호흡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지키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특공대의 소개를 소개합니다. 선교회장 이세한 감사께서 섬기고 있고 특공대가 중심되어 항공대, 119 특수구조단, 외국인 지원센터, 해경특공과 항공까지 포함한 정부 기관단지 선교회로서 이세한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김복주 경감께서 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윤정성님의 피아노와 남형돈님의 드럼 연주로 찬양할 곡은 가서 제자 사무라입니다. 특이하네요. 코로나 때 많이 사용한 장갑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준비했나 그랬더니 그 코로나 때 아주 특이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중부경찰서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 기독신후에는 윤주철 사장님을 중심으로 570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서해, 오도를 비롯한 덕적도, 영흥도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이 30% 관내를 두고 있습니다. 경무위원장님의 정영일 목사님, 선교회장으로 김혜영 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고 오늘 반주는 김성영 성도님, 지인은 경목실장이신 진상철 목사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곡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힘차게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서 찬양단이었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깜짝 이벤트를 저희가 그 특별 초대층을 소개할 건데요. 험한 바다에 복음의 빛과 등대 역할을 하는 바로 해안경찰청 성계를 소개합니다. 본명은 그의 빛 안에 살면서입니다.
이후에 비추얼 경찰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원수 사장님을 중심으로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로 경목위원장님의 하기호 목사님, 경목실장님의 유병선 목사님, 선교회장으로 나효환 경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찬양할 곡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입니다. 힘찬 격려로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숨
네, 감사합니다. 리추얼 경찰서 찬양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리추얼 경찰서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준 차장님과 530여 직원이 근무하는 연수경찰서를 소개합니다. 경목위원장의 최용진 목사님, 경목실장의 김철기 목사님, 선교회장의 권혁동 경위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지인은 김철기 목사님, 안주는 심희원 선교회원님, 차장곡은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삼산선은 김범우 소장님 인도 아래 경목위원장님의 김철관 목사님, 경목실장님의 서도원 목사님, 선교회장님의 유정상 경감님, 지휘의 정재훈님, 안주의 한숙이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입니다. 경찰서는 김경환 사장님 인도 아래 경목위원장님이 김종복 목사님, 경목실장님의 우영봉 목사님, 선교회장님의 전영철 교인님, 지혜의 보아라 집사님, 반주의 이영란 집사님, 찬양 공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힘찬 박수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70여 명 직원이 근무하는 강화경찰서 사서입니다. 경목위원장인 엄택순 목사님, 경목실장인 노우경 목사님, 선교회장의 홍동가 동의가 섬기고 계십니다. 차량 지도에 조지혜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반주는 김지은 자매님, 찾아가는 곡은 우리입니다.
오늘 찬양 선교대의 마지막 팀을 소개합니다. 권영석 서장님과 500여 직원이 근무하는 부평경찰서입니다. 경목위원장의 신재근 목사님, 경목실장의 정찬선 목사님, 선교부장의 김대희 경감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찬양 지도의 신영주 변사님, 반주의 문성미 집사님, 찬양의 곡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저희는 마지막 부평서 선교회의 찬양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우국한 경이 이재호였습니다.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순번을 어떻게 짰냐, 우리 은성교회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회장님들이 제비뽑기 했다. 마지막 애국 끝까지 했으니까 너무 잘했죠? 경품을 발표하겠습니다. 경품은 자막과 함께 제가 호명하고 1층 커피숍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전달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호명해드리면 아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고 제 주참은 없습니다. 은속교회 먼저 부르겠습니다. 최동석 집사님 함성을 지르시면 그 다음 분이 이름이 안 들리겠죠. 김은영 B 집사님, 김선현 권사님, 김형자, 홍민진 집사님, 박태미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선교회원 성함 부르겠습니다. 선교회원 미추홀 김민호, 강화 김건희, 시경 차현수, 특동 남형돈, 삼산 한송이, 노년 이승혁, 시경 박경수, 중부 정정모, 연수 최명진 목사님, 삼산 황만수, 서부 석원석, 낙동 조수원, 해경 이성일 집사님, 강화 김희수, 노년 이경수, 서부 이세은, 해경 김영원 전사님까지입니다. 우리 직원 자녀분들, 직원 자녀분들로 스마트워치 세대 발표하겠습니다. 제 추천은 없습니다. 연수 홍은우, 무슨 스마트워치 벌써 찾나요? 중부 김시연, 끝까지 자리해주신 오늘 순서에 참여해주신 목사님들, 우리 각 성교회 목사님들 다 나오시죠.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시고요. QR 찍으셔서 4개 팀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4개 팀. 방송실 준비되셨죠? 네. 자, QR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R, 우리 목사님들도 핸드폰 가지고 나오셔서 QR 확인하시고, 네, QR 이렇게 되면 제 구의 국창경찰심의 찬양대회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네. 자, 네 곳을 찍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제 옆으로 써주시고요. 네, 네 곳 그리고 제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서 화면 실시간으로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QR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네, 저한테 QR 여기 가져가시고. 네, 하셨으면, 네, 호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자, 잘 못하신 분들 옆에. 자, 자, 이제 마감할까요? 아직 못했나요? 네, 빨리. 네, 4개. 네, 점수 다 매기셨죠? 1, 2, 3등은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은성교회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순위를 여러분이 당첨하는 가운데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됐나요?
자, 되셨죠? 네, 박경숙 집사님 봉투 가지고 나오시고요. 네. 자, 됐나요, 동신? 네, 됐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3등! 각 서에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나 또
실질적으로 담당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기서 뵈면 웃는 얼굴로 보면 굉장히 선하다, 정말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제가 교재 들어갔다 보니까요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는 것도 또 살아가면서 모든 닥쳐오는 일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웃으며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또 경찰 선교를 위해서 백십오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나머지 모든 이제 11개 군의 10개 군 우리 군마다 세우진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준비했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수 많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서로 같이 하며 웃음을 연습하고 오늘 도서를 높이 들고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각 서마다 전달이 되어져서 정말 경찰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서가 하나가 돼가고 정말 최전선에서 애쓰는 그들을 통해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고 그들이 수고해 쓰는 것만큼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였다 헤어집니다. 가는 길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광화에서부터 왔던 우리 1등을 했지만 감사합니다. 먼 거리로 갖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각 서마다 가는 길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오늘 특히 감사한 것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종석 목사님과 은석교회 당회원 모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올로 목사님 끝까지 뒤에서 축하하고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또한 모든 교구들 함께해서 웃고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석교 재단이 늘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주옵시고 은혜의 재단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 받으심을 믿사오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되어져 있나요? 네. 우리 찬양팀 충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석 목사님 인사 말씀 마지막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아니고요. 그 광고를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받았는데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교회 청소가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 웃으니까 원래는 참석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웃으니까 웃음임에 참석해주시고 남자 성도님들 오늘 좀 예비 작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해주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우리 경찰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신 우리 경목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회 찬양 성교대회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같아요. 좀만 웃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